갑니다. 얘들아 31페이지 질문 있어라. 31 86 6번 봐. 186번 봅시다. 이거 푼 사람아 어떻게 풀었어? 어떻게 풀었어 현우는? 대충 보면 돼. 오케이 알겠어. 자 여러분들 186번 푸는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 알겠어 크게는. 근데 보통 수학에서 푸는 방법 크게 두 가지다 하면 보통 그래프 그려서 풀거나 그 식만 가지고 풀거나 맞지? 기하 아니면 대수 둘 중 하나니까 늘 하는 게. 봅시다. F1이 얼마? F1이 K래. 그 다음에 F3 얘가 얼마야? K-5래. 그쵸? 그때 방정식 Fx는 1에 뭐? 얘가 열린 구간 어디서? 에서? 아 1,3 열린 구간이었어? 뭐를 갖도록 하는? 실근을 갖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맞죠? 그치? 그럼 일단 하나씩 사실 그래프 그려서 푸는 게 훨씬 쉽기는 해. 직관적으로 봤을 때 보면 여러분들 짝대기 하나 그냥 맞춰놓자. 짝대기 하나 맞춰놓고 얘 지금 몇 컴마 몇 지난다는 얘기야? F1은 K가 뭔 소리야? 몇 컴마 몇 지나? 1,K. 그치 1,K. 여기 1,K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 다음 또 얘는 몇 컴마 몇 지나? 3, K-5 지나는 거지. 그쵸? 그러면은 대충 한 여기라고 하자. 여기 3 됐죠? 그때 여러분들 지금 얘를 fx는 1의 근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얘는 그래프에서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y는 누구랑? 어? 어 y는 뭐 누구랑? 그 fx랑 또 누구랑? y는 1의 뭘로 생각해? 교점으로 생각해주면 되지. 아 물론 둘의 교점 말고 y는 fx-1이랑 y는 0이지 x축 둘의 교점으로 봐도 괜찮은데 내가 이미 칠판에 올려놓은 애가 fx잖아 fx 그쵸? 그러니까 이거로 가겠다는 얘기야 지금 이거 말고 알겠죠? 그때 y는 1이랑 교점이 생겨야 된대 둘의 교점이 생겨야 된대 맞죠? 근이 생긴다는 건 두 함수의 교점 생기는 거랑 같은 말이니까 맞지?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봐봐 1,K를 지나 그 다음 3,K-5 지나 얘가 지금 연속이야 얘들아 연속 연속이란 얘기는 얘가 뚝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맞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는 몰라 하지만 Y는 1이랑 못해도 교점 하나는 있어야 되나 봐 맞니? 그러려면 Y는 1이 어디 있으면 돼? 그치? K랑 K-5 있지. 여기 사이에만 있기만 하면 끝나지. 여기 있으면 되죠. 여기 사이에. 그러면은 이게 그냥 뚝 떨어져도 또는 뭐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져도 그쵸? 무조건 어떻게? 한 번은 만날 거 아니냐. 무슨 짓을 해도 이게 핵심인 거지. 그래서 Y는 1이죠. 1. 1이라는 애가 누구보다 밑에 있어? K보다 밑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1이 K보다는 밑에 있어야 돼. 그쵸? 또 K-5이지. K-5는 누구보다 밑에 있어야 돼? 1보다 밑에 있어야 되죠? 됐지? 그럼 K값의 범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얘 가지고 오고 여기서는 뭐 나오는 거야? K-5가 1보다 작으니까 K는 누구보다 작아? 6보다 작은 거 맞지? 그리고 항상 또 확인해 봐야 될게 여러분들 부등식 만들 때 등호 들어가는지도 봐줘야 되잖아 등호 뭔 소리냐면은 y는 1이 k보다 밑에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아까 1이 k보다 밑에 있어야 된다 했잖아 야 그럼 y는 1이 k에 있으면 어떻게 돼?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그건 안 생기는 거지 그건 왜 안 생겨? 그치 1이 열려있잖아 여기 빵꾸나 있는 거라고 사실 빵꾸 그럼 주황색이 이렇게 들어가면 당연히 교점 안 생기는 거 맞죠? 마찬가지로 즉 같은 이유로 여기도 지나면 안 돼 알겠어? 등호 안 들어가는 거야 이거다 이거 문제는 뭐하래 이거?
정수의 개수 세는 거죠. 그럼 뭐뭐뭐 2, 3, 4, 5 이게 4개 그렇지? 이렇게 뭐 그래프 그려서 해결해도 되고 아니면 이래도 돼. 진짜 철저하게 그대로 가도 돼. 철저하게. 그럼 얘의 실근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fx-1은 0의 근을 찾는 거야. 진짜로. 알겠어? 질문인데 여러분들 y는 fx 있지? y는 fx가 있을 때 fx-1은 그냥 뭐 한 거야? 그치?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야 그러면은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거는 생각을 해봐. 만약에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야? 얘 위아래로 움직여봐. 여전히 연속이지. 또는 만약에 fx가 x가 a일 때 불연속이야? 그래도 위아래로 움직이면 fx가 위아래로 움직이면 여전히 불연속인 x값 어디야? a지. 변하지 않지?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이 문제는 fx가 연속이라고 줬어. 그럼 질문인데 fx-1 있지? 지금 이 함수 y는 fx-1 즉 y축 방향으로 1만큼 내리네. 얘도 여전히 연속이죠? 그치? 얘가 연속인 걸 우선 알고 있어야 돼. 사이점점이 쓰려면은 연속인 걸 알아야 쓸 수 있는 거잖아. 연속일 때가 전제가 되어야 되잖아. 그 다음 여러분들 얘가 지금 근을 가지려면 어디서? 열린 구간 1, 3에서 맞지? 그럼 느낌이 이런 거 아니야? 얘 지울게. X축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은 X축이 있으면은 이런 식이거나 뭐 대충 이런 느낌인 것 같지? 꼭 이렇게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갈 필요는 없어. 내려오다가 이런 식으로 근이 생겨도 상관이 없어요.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 1하고 3 사이에서 근이 생기려면 1일 때랑 3일 때랑 뭐가 달라야 돼? 부 무조건 달라야 되는 거 맞지? 그대로 적용하면 돼.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 즉 F1-1 있지. 얘가 얼마야? F1이 K니까 얼마? K-1. F3-1도 구하는 거지. F3이 K-5잖아. 그럼 얘 1 뺐으니까 얼마야? K-6이죠. 수학에서는 둘의 부호가 다르다를 어떻게 표현해? 그치. 곱한 게 음수다. 잘하네. 하면은 당연히 똑같은 값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그치? 이렇게 구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철저히 그냥 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서, 그러니까 방정식이지, 방정식. 방정식 입장으로 바라보고 1 넣었을 때랑 3 넣었을 때랑 어쨌건 부호 달라져야 되잖아. 한 번은 달라져야 최소한 근 하나 있다고 할 거 아니야, 맞지? 그렇게 가셔도 되고 아니면 그래프 처음부터 그려서 풀어도 된다고. 둘 다 일단 할 줄 알면 편하니까. 아마 91번하고 92번하고 93번 이거 세 개는 풀어야 될 것 같더라. 일단 그냥 세 개 먼저 빨리 풀게. 91번부터 얘들아, 191번에 문제가 중간에 적혀있는 거 있잖아. 이거 또 오랜만에 나왔죠?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어떻다? fx가 5마다 반복되고 있는 거 맞지? 그쵸? 5마다 반복되고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 fx 딱 봐 이제. fx 보면은 0부터 3까지랑 그쵸? 3부터 5까지 잘라줬잖아. 맞지? 그리고 fx가 뭐래 문제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 만족하고 f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어떻대? 연속이래. 맞지? 야 그럼 생각을 해봐봐. 지금 fx가 여기 위에 있는 뭐 3x-6 그 다음에 x3 플러스 ax 플러스 b고 3
얘들아 질문인데 그냥 위에 있는 이 구간만 봐. 이 구간이 닫힌 구간만 딱 봐. 근데 여러분들 다함수죠 지금 얘는 1차 함수. 다함수는 언제 연속이야? 항상 연속하지 다함수는. 그럼 얘는 이 구간에서 항상 연속이. 얘도 얘만 봐 얘만. 얘 여전히 뭐야? 2차 함수. 2차 함수 다함수죠. 다함수는 어때? 항상 연속이지. 그냥 이 정의역 내에서 항상 연속이야. 근데 여러분들 fx가 항상 연속이라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며 지금. 그럼 그 말 해주려면은 이 자체만으로 문제 안 돼. 이 자체만으로도 문제 안 되지. 당연히 언제일 때 문제 될 것 같아? x가 3일 때. 왜냐면 3일 때 뭐가 바뀌어? 함수가 바뀌잖아. 3 직전까지는 2차 함수 따라가다가 3 되는 순간부터는 1차 함수로 휙 변하는 거 맞지? 근데 이 구간이 어때야 돼? 이어져 있어야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여기다 3 넣은 거랑 여기다 3 넣은 거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돼. 정확히 말하면 여기다 3 넣은 거는 3 이상일 때니까 함수값이랑 우극한 따진 거지. 얜 3보다 작지만 3을 넣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야? 사실 좌극한 구하고 있다는 걸 알아둬야 돼. 알겠어? 여기다 3을 어떻게 넣어요 선생님? 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할 때마다 막 리미트 쓰고 막 그러진 않을 거니까. 알겠죠? 그 다음 또 두 번째인데 얘가 지금 주기함수잖아 맞지? 그냥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뭐 1,3이라고 해봐. 1,3 알겠지? 어떤 함수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겨먹었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생겨먹은 거야. 여기는 뭐 1이고 여기 뭐 6이라고 하자. 뭐 여전히 그냥 주기 5짜리로 줄게. 알겠어? 얘들아 얘 주기가 5면은 즉 5마다 반복돼서 그려야 되니까 이 다음에 어디서 그려져? 여기가 몇 컴마 몇이야? 6컴마? 3에서부터 또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맞니? 지금 얘가 상황이 그래. 0부터 5까지 준 거거든 결국에. 이만큼이 지금 한 주기 준 거야. 한 주기 주고 5마다 계속 반복해서 그릴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된다고? 연속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주기가 시작하고 끝나는 곳 있지? 시작하고 끝나는 곳 여기. 여기가 어때야 돼? 높이가? 같아야 되는 거 맞죠? 뭔 소리? 여기다가 뭐 집어넣은 거랑? 0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뭐 집어넣은 거? 5 집어넣은 게 같다 하면 되는 거 맞죠? 그럼 끝났지? 문자가 지금 어차피 두 개야. 해봤자 A, B. 3 넣은 게 같다? 0 넣고 5 넣은 거 같다 하면 은 문자 두 개? 12개니까 뭐 해주면 돼? 그냥 연립해서 문제 해결하면 되지. 이거 끝까지 해결하진 않을게. 191번은 꼭 마지막까지 해봐. 이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분 계수를 좀 배워가지고 조금 더 할 얘기가 많아졌어. 원래 안 배우면은 얘기 하나만 하고 끝나야 되는데 미분 계수를 좀 배웠잖아 우리가. 봅시다. 192번 보면은 다함수 fx가 있고 fx는 0 있지. 얘가 닫힌 구간 여기에서 그 뭐지? 실근이 최소 몇 개니? 실근 최소 몇 개니? 그쵸? 그 다음 이제 하나씩 보는 거야. 조건 가부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fx 이게 얼마? a 그쵸? 그 다음 조건 나도 리미트 x가 2로 갈 때 그쵸? x 마이너스 2분의 fx 얘는 또 뭐야? 얘도 b야 그쵸? 그때 이제 문제 풀면 되네. AB가 양수래. AB가 양수라는 건 그냥 AB 둘이 어떻다? 부호가 같다 뭐 이러고 있는 거지 그냥 지금. 잘 따라와봐 여러분들. 첫 번째는 그냥 대수적으로 또 그냥 10만 가지고 해결하는 거야. 이게 일단 정석이기는 해 원래. 보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있지? 항상 극한 나오면은 극한 계산해봐야 돼. 그쵸? 분모가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분자도 뭐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어. 왜냐면 A로 수렴하니까 지금. 그쵸?
무한대로 발산할 땐 절대 이렇게 문자로 못 떠. 수학에서 약속이야. 알겠어? A도 둔 순간부터 이미 수렴하고 있는 중인 거야. 알겠지? 그럼 여러분들 F-1이 얼마라고? 0인 거라고. 그쵸? 얘도 마찬가지. 분모 0이죠? 그럼 분자도 0이어야 돼. 아 그리고 높아지면 하는 얘기인데 분자가 0이라고 그랬더니 Fx는 0 이런 애들 있어. 진짜 리얼 분자가 0이라고 하는 애들 있어. 그럼 되겠니? 분자가 그냥 0인 게 아니라 x가 어디로 갈 때? 2로 갈 때 0인 거니까 이게 아니라 뭐라 적어야 돼? F? 2는 0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맞죠? 그럼 이미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면 마이너스 1하고 2 포함해? 포함 안 해? 포함하는 거지. 그럼 근 몇 개는 찾은 거야? 두 개는 찾았어. 맞아?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fx 있죠? 얘 몇 차인지 알아 몰라? 몰라. 문제가 그냥 다함수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안 어려울 수도 있고 다함수니까 근을 가지면 뭘 가져? 이 근에 어울리는 인수를 갖지. 이건 다함수만 해결 해당되는 거잖아 여러분들. 다함수만 그런 거야. 다함수만. 즉 얘 인수로 가져야 되죠?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니까 또 2를 근으로 가지니까 누구 있어? x-2 있지. 맞아? 그 다음 여러분들 얘 몇 차인지 모르잖아. 그쵸? 최고차항 계수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최고차항 계수를 따로 설정해줘도 괜찮은데 이러면은 뒤에가 몇 차인지 어차피 모르니까 그러지 말고 한꺼번에 그냥 뭐 목 정도? 뭐 푸는 사람마다 다르겠지. 뭐 GX 나도 되고 F 나도 G니까 뭐 QX 나도 되고. 알겠어? 선생님 QX로 놓을게. 됐니? 그럼 이제 거의 다 했어. 얘 A고 얘는 지금 B잖아. 둘이 부호 같은 거 아직까지 잘 안 쓰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0분의 0꼴 나오면 항상 조건이 두 개야. 말 그대로 0분의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다 랑 만든 fx를 집어넣었을 때 극한값이 얼마다? 얘다 해서 항상 조건 두 개 찾는 거라고. 알겠어? 그럼 얘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죠. 이제 집어넣으면 상상을 좀 해봐. x 플러스 1 약분되는 거 맞지? 그럼 남은 여기에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1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 맞지? 그럼 마이너스 3의 q 마이너스 1 얘가 지금 누구야? a야 a. 한 번 더 얘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맞지? 그럼 누구 약분된다? x 마이너스 약분되지. 약분하고 누구 집어넣는 거다? 2 집어넣는 거지. 그럼 2 집어넣어. 그럼 얼마야? 3의 q 2 얘가 얼마야? b죠. 그치? 그럼 여러분들 지금 우변끼리 곱하면 여기 뭐야? ab지 ab. 얘는 지금 양수거든? 여기 봐봐. 여기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9 곱하기 q 마이너스 1 q 2잖아. 그쵸? 질문인데 q 마이너스 1하고 q 2는 양수야 음수야? 그럼 얘 음수지. 왜냐면 얘가 양수니까 문제가 양수래. 얘 양수고 얘 마이너스 근데 음수니까 얘 음수지. 그럼 또 뭔 소리야? 잘 봐. fx가 다항함수라고 그랬잖아. 다항함수 다항함수. 얘도 다항함수죠. qx도 다항함수고 다항함수라고 한 순간부터 얘는 이미 뭐야? 이미 연속이야. 연속. 얘 연속인데 q-1하고 q2를 곱했더니 음수래.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넣은 순간이랑 2 넣은 순간이랑 부호가 다르지. 그러면은 qx가 열린 구간 마이너스 1, 2에서 적어도 하나 그 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거 맞지? 왜? 부호 바뀌었잖아. 연태 이거한 거잖아. 사이값 정리가 연태 이거하는 거잖아. 그쵸? 연속함수인데 부호가 달라져? 그럼 그 사이에 근이 최소한 한 개 있어야 돼. 이게 사이값 정리라고. 그쵸? 그럼 여러분들 얘가 근이 존재한다는 건 즉 얘를 0으로 만든다는 건 fx도 0으로 만든다는 거 맞죠? 네. 그래서 fx가 이 열린 구간에 근이 몇 개 있어? 한 개 더 있는 거야. 최소한 한 개 더. 정답이 몇 개다? 세 개야. 세 개. 마이너스 1 하나? 2 하나? 얘의 근까지 하나 더. 최소 한 개 더 해서 답이 세 개. 알겠니? 적으면서 또 들으면 되는데.
얘 이제 그래프로 그릴 거거든. 여러분들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만 복습을 하면은 잘 봐. 이렇게 하자. y는 fx가 있어. 오케이? 그다음 여기 1,f1이라고 하자. 그때 여러분들 f'1이 있지. f'1. f'1이 의미하는 건 x가 1일 때의 미분계수라고 읽거든. 근데 얘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뭐라고? x가 1일 때 이 fx가 x가 1일 때의 이 접선의 뭐다? 기울기라고 했지. 접선의 기울기. 그리고 여러분들 미분계수는 극한이야.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고. 맞아? 내가 이 얘기 했지. 부정형 엄청 많잖아. 0분의 0, 무한대 분의 무한대, 뭐 무한대 곱하기 0, 무한대 빼기 무한대 보통 4개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형태가 제일 많이 나와? 0분의 0꼴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 왜? 극한뿐만 아니라 이 미분계수가 극한인데 얘가 뭐로 정의돼 있어? 0분의 0꼴로 정의되어 있지. 그럼 너네가 앞으로 할 일은 뭐냐면은 0분의 0꼴이 뜨잖아? 얘가 미분계수인지 확인해 봐야 돼. 얘가 지금 0분의 0꼴이잖아요. 얘가 0분의 0꼴이잖아. 그럼 얘를 미분계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보면 되는데 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또 해야 돼. f'a 있죠. f'a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모델이 있고 x가 a로 가는 모델이 있지. 얜 지금 x가 마이너스 1로 x가 2로 가니까 특별히 그냥 너희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 모델을 쓰자. x-a분의 fx 마이너스 fa 이게 지금 f'a 정의죠? 그치? 이거를 엿다가 적용을 하는 거지 이제. 그럼 x 플러스 1이지. 얘를 뭐로 보는 거냐면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로 보는 거지. 그럼 x 빼기 a잖아. 맞아? 근데 문제가 있어. fx까지는 괜찮아. 모양 맞춰야 된다고 했지. 뒤에 뭐 필요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필요하지. 그쵸? 근데 얘 그냥 넣어도 상관없어. 얘 왜냐? 얘 0이거든. 0이어서 없어도 있다고 쳐도 돼. 그쵸? 원래는 막 빼주고 더해주고 했잖아.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얘 어차피 뭐니까? 0이니까. 됐지? 이게 얼마라고? a래. 그럼 얘는 있잖아. 그래프에서 어떻게 작동하냐면 만약에 fx가 있어. fx가 있는데 잘 봐. fx는 마이너스 1일 때 0이 돼. 즉 근으로 갔거든. 이게 y는 fx라고 하자. 여기가 1이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마이너스 1일 때 지금 0 되는 거 맞지? x축이 다하니까. 그때 여기서의 이 직선 있지? 이 직선. 이 직선에 뭐가 a야? 기울기가 a야. 됐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질문인데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여기가 이어봐. 방금 배운 거 똑같이 하면 여러분들 지금 얘 있죠? x 빼기 2분의 이 fx를 뭐로 보면 돼? fx 빼기 f2로 보면 되지. f2도 어차피 뭐니까? 0이니까 없지만 있다고 쳐도 된다고. 그럼 얘는 뭐야? x가 2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지. 야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봐. 그럼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야? b인데 이렇게 생겨 먹으면 안 되지. 왜 안 돼? 문제가 뭐라 했어? 맞아. ab 곱한 게 양수래. 둘이 부호 같아야 되는데 얘가 기울기 양수잖아? 그럼 b일 때도 기울기 양수여야 되지. 그럼 너네가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은 이런 거 아니야? 봐봐. 마이너스 1이 있고 2가 있는데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게 아니야. 기울기가 같은 게 아니라 부호가 같은 거야. 뭐 이렇게 생겨먹었으면 좀 더 뭐 완만하게 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 접선이. 그럼 그래프가 봐봐. 접선이니까 fx가 일부가 이렇게 생겼다 쳐? 여기는 일부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치자. 오케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게 연속이잖아. 이미 그려봐도 여기 어때? 사이 이어주는 곳 있어야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이 사이에서 그 무조건 하나 존재해야 돼. 적어도 하나 꼭 존재해야 돼. 왜? 기울기 부호가 같으려면. 이해되지? 그래. 그래서 세 개가 정답이야. 알겠어?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둘 다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 일단은 알겠어. 정리하시고.
근데 일단 지금 받을 건 또 다 받아야 되니까. 이게 만약에 놓친 거는 나중에 영상 한 번씩 봐줘 얘들아. 내일은 즐거운 토요일이다. 이젠 토요일이 더 즐거워. 어? 평일보다. 평일은 수업도 계속 있고 평일은 갑갑해. 뭔가 막 바깥에 사람 엄청 많고 막 아유. 근데 주말은 공기가 달라. 진짜 똑같이 텐텐해도 그냥 풍겨서 나오는 공기가 달라. 애들 표정도 다르고. 선생님 그거 알지 얘들아? 다음 주 일요일에 방콕 가는 거. 다음 주 일요일에 방콕가 학원방학 때 내 인생 처음으로 이 해외여행 간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어? 남자친구랑. 근데 자꾸 이거 중학교 1학년 2학년 애들한테 장난치잖아. 특히 1학년 애들 얘네들 진짜 충격받은 표정지요. 진짜 진짜 막 나 남자친구 진짜 남자친구인 줄 알고 진짜 남자친구 엄청 귀여워. 어? 에? 어? 얘들아 193. 야 193번에 있는 거 조건 가 있잖아. 이거 진짜 이제 알아야 되잖아. 그럼 가부터 그냥 빨리 써야겠다. F 맞지 이거? 그치? 이게 뭐다? 이게 뭐다? 그래. 오, 야. 그래. 동답이죠. 신나. 너무 잘해서. 그치?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맞아? 맞아? 야, 그러면 이거네. 이거 그냥 오랜만에 그냥 복수 차원에서. 뭐 하지? 음식으로 주기보다 그냥 이렇게 만들까? 얘랑 얘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자. 그래 또 함수의 관계. 얘는 사실 이게 맞아. 그만하자. 이건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 잘 봐. 이거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Y는 F, X 말고 F. 이걸 봐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Y는 잘 봐. 너네 함수가 뭔지 알지? 함수가 그냥 어떤 통이거든. 통? 어떤 워프야 아니면 워프. 뭐냐면 집어넣잖아? 그러면은 이 함수 F에서 계산이 돼가지고 FX를 뽕 뽑아내는 애란 말이야. 또는 이런 집합이 있을 때 맞아? 함수가 워프라고 워프 보내주는 워프 x를 뿅 넣으면 워프가 뿅 가가지고 여기서 fx가 톡 튀어나오는 그냥 워프야. 알겠어? 그래서 이 안에다가 무엇을 넣을까 하는 건데 그냥 그거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냥
뭘지 모르니까 fx 했던 거고. 맞아? 만약에 f2-x 이러면 사실 따지고 보면 합성함수인 거잖아. e-x라는 함수에다가 그 함수를 다시 f에다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f를 뽑아내는 거거든? 근데 너네가 가져야 되는 느낌은, 얘들아, y는 당연히 f를 받아오는 거지, f. y는 f 값을 받아오는 거야. y는 fx를 받아온다, 이런 느낌보다 y는 그냥 함수 f의 값을 받아오는 거라고. f. 알았어? 이게 그냥 통, 덩어리로 보여야 돼, 덩어리로. 잘 들어봐. 얘는 f 안에 넣어주는 재료 있지. 넣어주는 이제 부속물. 뭐 넣어주는 거야? f에다 뭘 집어넣어? x, 아니 그러니까 4 플러스 x 집어넣는 거지. 얘는 f에다가 뭘 집어넣었어? 4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지. 어떤 통에다가 4 더하기 x를 넣은 거나 4 마이너스 x를 넣은 거나 같대. 그때 4 플러스 x랑 4 마이너스 x 있지. 얘의 관계를 보는 거야. 둘의 관계를. 둘은 딱 봤을 때 있잖아. 더하면 항상 얼마지? 8. 더하면 8이지, 8. x가 날아가 버리잖아. 얘들아, 변수가 껴있는 애들끼리 더했는데 변수가 사라져버렸지. 이거를 수학적으로는 x값에 관계없이라고 읽는 거야. 4 플러스 x랑 4 마이너스 x를 더하잖아? 항상 8인데 그 앞에 선행되는 말이 x값에 관계없이. 맞지? 왜? 더하면 x가 사라지니까. 야, 그럼 x값에 관계없이 얘네들은 더하면 항상 8이지. 그럼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 8 나누면 항상 얼마야? 4지, 4. 근데 보통 우리가 여기에 넣어주는 값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x값이란 말이야. x값, 집어넣는 거. 여러분들, x축, y축 있을 때 이 x가 의미하는 게 집어넣는 쪽. 얘는 받아온 쪽, 나온 쪽, 맞아? 함수 워프가 이렇게 있을 때 집어넣은 쪽. 평 타고서 나온 쪽을 여기다 적는 거잖아, 위아래에다가. 맞지? 이게 좌표 평면인 거잖아, 사실. 그렇죠? 즉, 이 넣는 애들 있지, 넣는 부속물. 이 부속물이 항상 가운데를 얼마로 유지해? 4로 유지해. 그럼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야. 가운데를 4로 유지해주면 뭐가 같아? F가 같다고. Y값이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X는 4에 대해서 대칭되어 있다고. 누가? FX가. 맞니? 야, 그럼 이거 하기 전에 사실 이거를 해야 돼. 야, 얘도 일단 지워. 얘 하려면 얘부터 해야 돼. 너희들 이건 알지? f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 이게 뭔 말임? 어? 드디어 이건 알잖아. 이거 원점 대칭이지. 이거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 원점 대칭. 이게 왜 원점 대칭이네? 이게 왜 원점 대칭이네? 항상 중점이 0,0이니까? 왜 중점이 0,0인데? 근데 맞는 말이기는 해.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왜냐면 여러분들 얘는 있잖아, 넘겨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잘 들어? 여기서 fx, f-x라는 말에 주목하면 안 돼. 뭐에 주목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 안에 넣어주는 부속물들을 보는 거임. 오케이? 그럼 둘이 어때? 뭐 해주고 싶어? 더해주고 싶지? 더한 게 얼마야? 0이지. 그럼 항상 가운데가 또 얼마야? 0이지. 그러니까 안에 넣어주는 애들의 가운데가 항상 얼마다? 0이라고 써있는 거야. 그때 누구끼리 더한 거야? F끼리 더한 거지. F는 나온 애들이야. 나온 값들. 우리가 주로 Y에다가 표현하는 애들. 맞아? Y값들끼리 더한 것도 얼마라고 써있는 거야? 0이라고 써있는 거지. 그럼 Y값들의 가운데는 어디인데? 0이지. 두 말을 합친 게 0,0을 유지한다는 얘기야. 즉, 0,0을 유지하면은, 아니지. fx랑 f-x 있지. 둘을 더한 게 0이라는 말이 결론적으로는 두 함수가 가운데를 0,0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다시, 가운데를 0,0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그 말을 풀어서 한 얘기가 원점 대칭이라는 얘기라고. 오! 그럼 얘는 뭔데? 뭐라 써있는 거야, 얘는? 이 더하기로 바꿔주면 좀 더 편한가? 마이너스까지 하면 한 번 더 대칭해야 되니까. 이거로 할까, 이거로?
이름 좀 더 낫잖아. 맞아. 맞아. 맞지. 1,4 정대칭이지. 1,4에 대해서 정대칭인 거잖아, 이러면. 이렇게 써있으면. 왜냐면은 얘 넘겨보면은 8은 f2-x 더하기 fx니까 y값들의 합이 항상 얼마? 8? 가운데 항상 얼마? 4. 안에 넣어주는 애들 있지. 쉽게 얘기해서 x값들. 얘네들의 합이 항상 얼마? 2. 그럼 가운데 얼마 항상? 1. 그러니까 얘가 지금 1,4에 대해서 정대칭 되어 있다는 거야. 대칭은 이렇게 보는 거야 원래 여러분들. 전대칭은 요즘 가끔 나오고. 그래. 아, 그럼 하나만 더 하자 그냥. 이거 어차피 수학 시간에 뭐 수학 배우러 온 거니까 쉽게. 아, 이제 얘는 솔직히 대답하기가 너무 쉬워. 그쵸? 둘은 무슨 관계야? 얘를 먼지 타면 얘가 돼? 또는 얘를 먼지 타면 얘가 돼? 얘랑 얘. 아니 꼭 무조건 등식으로 써줘야만 알 수 있어. 이렇게. 얘들아 얘랑 그래 얘랑 얘. 어때? 둘이 더하면 항상 얼마야 그냥? 8이지. 그러니까 y값들끼리 더하면 항상 8이잖아. 가운데를 4로 유지하고 있는 거야. 얘랑 얘가 그러니까 y는 4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은 얘를 대칭시키면 얘가 되는 거고 얘를 대칭시키면 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써있으면 뭐야? y는 4에 대해서 대칭되어 있는 함수라고 애초에. 아이고 그래 그만하자 얘들아. 그만해. 한마디 때문에. 자 x는 4대칭 가. 가가 왜 이렇게 길어? 그래도 알 건 알아야지. 정신 준비한다며 보이더라. 알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 건 땀 나. 야 나는 이제 뭐라 써 있는 거야? 얘는 너무 쉽지. 이제 둘이 곱한 게 뭐보다 작아? 0보다 작대. 0 넣었을 때랑 3 넣었을 때랑 뭐가 달라? 부호가 달라. 얘 지금 fx 연속이잖아. 맞아? 야, 그럼 0하고 3 사이에서 뭐 가져야 돼? 7은 하나는 가져야 되지. 최소 하나 가져야 돼. 최소. 그래서 항상 적어도 최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야, 그러면 대충 그리자. x는 4, 오케이? 여기 3, 여기 0, 여기까지 오케이? 0하고 3 사이에서 근 최소 몇 개? 이 사이에 근 하나 있어야 돼. 근데 x는 4 대칭이지. 그럼 당연히 어디에 꼭 생겨? 5하고 누구 사이? 8 사이에 꼭 대칭으로 근이 하나 더 있어야 되지. 따라오고 있지 지금. 그 다음 조건 다는 안 쓸게. 그냥 바로 하자. 조건 다는 뭐라 써있어? 누구랑 누구 사이에 근이 존재해? 4랑 5 사이에 존재해야 되지. F4랑 F5일 때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조건 다가. 그럼 어디 생겨? 여기에 근이 있어야 된다고. 여기 4랑 5 사이. 그럼 Y는 아니 X는 4 대칭이니까 여기 또 생기는 거 맞지? 최소 4개 있어야 돼. 그래서 42페이지 RPM. 그래 대칭이 무한치 있으면 됐지. 야 그 정시 특강 듣는 사람들아 주말에도 좀 성실하게 하나씩 좀 차곡차곡 풀어놔. 알았어? 아 나 일요일에 그 시간에 이게 일요일에 다 풀어놔야 된다고. 나도 같이 풀까? 누가 빨리 푸나 막 이런 거. 42페이지 질문인 사람 그냥 다 해. 여기는 헷갈려서 질문일 수 있거든. 충분히 다 해. 그냥 빨리 42페이지 질문. 어휴 다시 252. 그래 또 6. 그럼 무조건 마지막 문제 하나씩. 그건 아니고? 그거 들려볼래. 어, 오케이. 몰라서 아니면 마지막 문제여서? 풀다가 안 됐어요. 오케이. 얘들아 252. 야, 252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그냥 보자마자 얼마야?
마이너스 2잖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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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는 뭘 왜야?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뭐야? 얘 있지 얘 2 여기 4 두두두두두두두두두 0 맞지? 이거 기울기 얼마라고 얘 기울기? 얘 기울기 2래 근데 문제가 x가 0일 때부터 2일 때까지 변한 그 평균 변화율 있지 그게 뭐야 결국에 0,f0하고 2,f0을 이어주는 이 직선에 기울기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가운데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얘는 기울기 당연히 얼마? 기울기가 마이너스 2여야만 한다 맞죠? 맞아요? 네 아니면은 굳이 이거를 식으로 적고 싶으면은 뭐 어떻게 적으면 돼? 그 기울기니까 평균 변화율로 하면 돼 이거 4-2분의 F4-F2 그쵸? 이게 뭐야? 이게 얼마야 지금? 이게 2지 2 그치? 그럼 이게 모양만 바꾸면 되지 않아? 2분의 F4-F2인데 문제가 나한테 물어본 게 0부터 2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물어봤지 그럼 분모 여전히 얼마냐? 2 빼기 0이니까 2지 그럼 이 2를 이거로 바꿔 2 빼기 0으로 바꿔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F4랑 누구랑 똑같아 어차피? F0이랑 똑같지? 그럼 얘를 F0으로 바꿔 그 다음 마이너스를 묶어 됐니? 다 등식이잖아 이게 근데 얘가 궁금한 거라고 0부터 2일 때까지 평균 변화율 그럼 얘 얼마야? 마이너스이겠지? 등식이니까 그쵸? 네 마이너스 뭐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일단 평균 변화율, 뭐 순간 변화율 이런 거는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적용이 되는지 알고 있어야지 안 돼, 도감수 해야 되는데 아니 몰라, 뭐 어떻게 되겠지 250 야, 256 이거 어떻게 했어? F2는 3이고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해? 1에서 K까지 변하는데 그럼 이렇게 써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1에서 K까지니까 K-1분의 F K-F 1 이게 얼마래 문제가? 마이너스 K래 그리고 F1은 얼마래? 3이래 맞죠? 그럼 이거 그냥 곱해갖고 정리해주면 끝나잖아 이거 그럼 FK는 뭐 나와? FK는 K 이거 분모 곱해줄 거니까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K 더하기 3이죠? 글씨 너무 더러운데? 미안하다 맞지? 야 FK가 얘야 FK가 그럼 FX도 뭐 K 대신에 X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지금 상황이 맞죠? 그래서 문제가 뭐래? X가 1일 때 미분계수 구하래 그럼 X가 1일 때 미분계수는 즉 F'1은 맞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 X-F 1 이거 얘기하는 거 맞지? 뭐야? 그럼 사실 이거 할 필요도 없었네 이거 구할 필요도 없었네 그럼 뭐 하면 돼? 이거 여기 있잖아 사실 X만 K로 바뀐 거잖아 그럼 이 리미트 그냥 어디로 보내면 돼? K를 어디로 보내? K를 어디로 보내? 1로 보내면 끝나죠? 얘 K1로 보내봐 어떻게 돼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 거 없네 뭐 구할 필요도 없었네 이거는 뭐 애초에 예쁘게 좋아지네 43페이지 질문인 사람, 43 인스 좋아요 어디? 64? 네 왔어 64 얘들아 264번 한번 보실? 얘 뭐 해줘야 돼? 딱 봐도 뭐 해줘야 돼 이거 그 유리화 같은 거 시켜주면 되겠지 x가 어디로 가? 1로 가? 루트 x 마이너스 1분의 루트? fx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3 맞지? 야 핵심은 이거야 봐봐
지금 얘만 봤을 때 사실 분자에 이런 애들이 있으면 기분 좋잖아. 모양 똑같아야 되니까. 근데 F에 이게 누구 들어있어? X 들어있지? 얘를 루트 X로 바꿀 방법이 없다니까. 빼도 박도 못한다고. 그럼 뭐 해줘야 돼 이제? 얘를 유리화 시켜주고 싶어야 되는 거지 처음에. 얘도 이런 식으로? 맞아? 그쵸? 그럼 분모가 뭐로 바뀌어? X-1로 바뀌는 거 맞지? X-1 맞죠? 문제가 3은 F1로 주지 않았을까? 아 F1은 9로 줬네? 아 왜냐면 얘 제곱해야 되니까 그렇겠지 뭘. 얘 X-1 있잖아. 그럼 분자에 FX 있고 싶잖아. FX FX 빼기 F1 있어야 되는 거잖아 모양이. 근데 여기 지금 루트 FX지. 그럼 또 뭐해? 얘를 유리화해. 그럼 예제곱에서 예제곱 뺄만 들어가겠지 분자에. 그럼 뭐네? fx 빼기 9? 그리고 분모에 누구 들어가? 루트 fx 더하기 3. 따라오고 있어 지금. 분자 분모에 곱한 거야 원래. 그래서 문제가 얘를 뭐로 잡아준 거야? 이 9를 f1로 잡아준 거지. 그래야 너희들 미분계수로 풀 거 아니야. 얘를 f1로 보시래. f1은 9래. 그럼 얘가 뭐야 얘가? 얘 극한까지 있으니까 얘가 F'1이지 F'1 거기다가 1씩 집어넣는 거니까 분자에 얼마? 2 그쵸? 분모에 얼마? F1이 아까 9라며 9. 그럼 루트 9는 3이니까 3 더하기 3은 얼마야? 6이겠지. 그럼 3분의 1 F'1이네. 문제는 뭐하래 이거? F'1은 6이래. 얘 6이래. 6. 맞아? 그럼 정답 얼마? 2겠네. 이렇게 약분하면 되니까 6이니까. 그쵸? 얘들아 유형 5번은 선생님 얘기 잘 들어. 유형 5번 내가 그 뭐지? 한 60 몇 번 풀어주지? 한 66번? 그리고 68번도 좀 풀어줄게. 68번 알겠어? 66, 68 풀어줄 테니까 중간중간에 있는 거 나중에 한번 또 풀어봐. 이거 다음 시간에 또 질문 받아줄게. 여기 안 배웠잖아 유형 5번을. 맞아? 근데 또 여기서 그냥 개념원리에 있는 뿌리 보고 이렇게 풀어보신 분들도 있어요. 또 보면은 기특하게 또. 근데 아 이거 봐도 진짜 와 진짜 너무 문자도 많고 해가지고 잘 못하는 학생들도 있어. 근데 괜찮아. 알겠어? 야 일단 유형 6번 먼저 질문 받자. 유형 6번 질문이잖아. 271번의 디귿. 좋아. 일단 69번의 디귿이요. 69번의 디귿이요. 69번의 니은은 했는데 디귿이 안 됐어? 그런 것 같아요. 오! 알았어. 얘들아 그니까 아 이렇게 오케이 그냥 결국 해야 돼. 269번 빨리 보자. 얘들아 269번 보면은 이게 y는 fx고 여기 또 누구? y는 x 맞지? 그때 니은하고 디귿이 사실 같은 문제잖아. 니은이 fb-fa가 있고 얘가 지금 b-a보다 지금 작네. 그리고 문제가 b가 a보다 커. 알겠어? b가 a보다 커. 이거 어떻게 해결했어 이거? 진짜 얘에서 얘 뺀 거랑 얘에서 얘 뺀 거 비교해서 진짜? FBFA랑 진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AB?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 뭐 옛날에 막 우리 막 수학 1 시마트카 막 이런 거 할 때도 다 했잖아 솔직히. 이거 아까 뭐야 271번에 디귿 얘도 시마트카 할 때 다 가르쳐줬어. 이미 다 가르치는 건데 이거 뭐 한다? B-A로 나눈다. B-A로 나누면은 이건데 항상 나눌 때는 특히 어디서? 부등식에서 나눌 때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굉장히 민감하죠?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B가 A보다 크다고. 그럼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럼 부등호바에 안 바뀌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다? 얘가 의미하는 게? 그치? A,FA랑 B,FB 두 점을 이어준? 직선의 기울기인 거야. 알겠어? 1보다 작잖아. Y는 1보다.
야, 얘 Y는 1이라네. Y는 X. 얘는 기울기가 1이잖아. 얘는 기울기 1보다 작겠지, 그럼.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 오케이? 야, 그럼 이것은! 후. 화난 건 아니고. A분의 F! 가 의미하는 게 뭐야? 맞죠? 0,0이랑? A,FA를 이어준 직선의 기울기였다. 맞아? B분의 FB도 마찬가지지. 그럼 0,0에서부터 A,FA까지 그어. 0,0 있잖아요, 이. 그어. 그어. 누가 더 큰지 봐, 그 다음. 맞죠? 그럼 D급 맞아, 틀려. 틀리지? 맞아? 그리고 이제 기울기로 봐주는 거네. 엄청 자주 나온다고 이제. 이제 해야 된다고. 너도 있었잖아 거기에. 특강 들을 때. 맞아! 맞아. 그 다음 여러분들 이거 잘 이거 아 이거 얼른 할게 얼른. 어디야? 271번에 디귿. 디귿은 선지 자체가 중요한.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사실 좀 몰라도 돼, 알았어? 아직은 몰라도 돼. 이건 미적분까지 좀 가야 된다고. 왜냐면 얘는 요철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 요철이 뭐냐면은 오목하고 볼록한 정도를 보고 요철이라 그러는 거야, 요철. 알겠어? 오목하냐, 볼록하냐. 알겠어? 내가 이거 특강할 때도 얘기해줬잖아. 그 한자 얘기해주지 않았어? 그래, 볼록한 철. 어떻게 쓰는지 알지, 한자. 뻑큐 모양! 어? 그거! 그! 아 진짜로!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뻑큐 모양! 이게 한자잖아! 볼록할 철! 뻑큐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원장님! 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니, 아무튼! 이게 볼록하단 얘기야! 볼록하다! 얘는 오목하다! 알겠어? 그래서 이게 오목하다! 얘는 한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찌그러! 어 맞아 맞아 요철 얘기하는 거야 요철 진짜 그래도 도시형으로 해야 돼. 자 이거 얘기하는 거 맞죠? 그때 여러분들 얘가 의미하는 게 사실 이런 거라고. 하, 자 만약에 이거로 예를 들자. 물론 이게 아니지만 A Y는 FX. 위치만 잘 보면 돼. 맞죠? 여러분들 여기가 A, FA 맞지? 여기는 B, FB 됐죠? 그때 여러분들 2분의 A 플러스 B 어디 있어? A랑 B에 가운데 있지. 그럼 지금 여기가 2분의 A 플러스 B, F 2분의 A 플러스 B 따라오고 있지 지금. 그쵸? 그 다음 얘는 뭐라 적혀 있는 거야? FA랑 FB 더한 다음 뭐 했어? FA랑 FB 더한 다음 뭐 한 거야? 반 나눈 거지. 그럼 얘는 잘 봐. 여기가 FA 그쵸? 여기가 FB지. 뭐 왜?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아니라고 내가! 처음에 그리면서! 맞다, 맞다. 집중! 어, 선생님 이거 아닌데요? 아닌 거 안다고!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내가. 처음만 안 들었나 봐요. 어, 그래도 너가 날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 아니, 맞지? 교정해주고 싶어서 아, 선생님 뭐 아닌데? 어, 어, 어떡해 선생님 다 공부해가지고 쩔쩔 매고 어떡하지? 선생님!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맞아? 그래 미안해 갑자기 급발진해가지고 미안해 그냥 갑자기 나도 좀 부들부들했어. 얘들아 잘 들어 잘 들어. 여기가 y는 fa이고 여기가 y는 fb잖아. 그럼 여러분들 얘랑 얘랑 중점이지. 중점 여기 여기 딱 한 가운데 이 중점. 이 중점의 높이가 너네 중점 어떻게 구하는지 알지? x끼리 더한 다음 반 나누고.
y끼리 더한 다음 반 나누지. 그럼 이 파란색의 좌표가 정확히 2분의 a 플러스 b, 2분의 fa 더하기 fb죠.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위에 있는 애랑 보면은 얘랑 비교해보면 정확히 어때? x값이 어때? 일치하는 곳이죠. x값이 일치하는 곳. 그쵸? 근데 얘는 누가 더 높아?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얘가 더 크다고 돼 있으면 이게 뭐라고 적혀 있는 거냐면 위로볼록이라고 적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야? 반대니까 아래로볼록이야. 알았어? 얘는 그니까 아래로볼록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야. 아래로볼록이냐. 여기 있어? 그래서 지금 봐봐 이거 271번 아래로볼록 맞죠? 네. 그래서 얘는 미적분에서는 나와. 미적분 가면. 근데 수학적에서는 좀 나오기 조금 애매한 현지여서 알겠니? 난 고기발 아이들을 사랑해. 어? 아니 진짜 어떻게 다 아니 항상 느끼는 건데 난 진짜 쌤 얘기 들어. 쌤 처음에 대학교 갔을 때 야 그래도 대학교라는 게 약간 그런 거잖아.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약속된 비슷한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갔더니 진짜 막 다양해.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 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다를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 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어? 하는데 이게 진짜 거의 와 사람 너무 다양하다. 너무 신기하다. 이거 피크 찍을 때가 남자들은 군대야. 군대 가잖아? 진짜 입을 틀어막게 돼. 오 진짜 너무 너무 정말 그냥 대학교는 그래도 좀 비슷한 수준인 사람들끼리 좀 있을 거 아니야. 공부를 했으면 그래도 한 대로 있을 거고 맞아? 나는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는데 군대 가면 진짜 진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부류의 모든 사람들이 딱 한 명씩 모여있어 이렇게. 정말로 정말로 진짜 다 만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만나. 근데 내가 최근에 못 느꼈는데 여기 너 있지. 넌 그 와중에 또 달라. 너는 또 달라. 널 못 만났어 군대에서 내가. 어?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 진짜 너무 다행해. 웬만하면 놀랍지도 않은데. 와 욕은 아니야. 그냥 욕은 아니고 재밌다는 얘기지. 얘들아 266번 봅시다. 이거 만족하고 문제가 뭐래? f'0은 3일 때 문제가 f' 뭐 구하는 거야? 1 구하는 얘 구하는 거지. 그쵸? 이거 있잖아 미분하는 거 배우면 훨씬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 있는데 아직은 미분 다 배우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좀 어렵게 풀어야 돼. 알았어?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는 철저하게 문제 푸는 방법이 좀 정형화되어 있는 거야.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야 다. 그래서 얘 있지 얘. 이 문제 이런 문제 fx 플러스 y 나오는 이 문제 얘는 미분계수 중에서도 이거 있지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모델이 있잖아. 미분계수 중에 h분의 fx 보함수 구할 뻔했네.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예. 이거로 모양 맞춰서 푸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 여기다가 a h 막 집어넣고 이렇게 푸는 거라고. a 넣고 h 넣고 a 넣고 h 넣고 이렇게 푸는 문제야. 하나씩 해볼까? f'0이 3이잖아 그치? 그리고 문제는 f'1 물어봤는데 항상 물어보네 있지. 물어보네 물어보네. 얘 얼마야? 물어보네. 에서 출발하는 게 좋아. 알았어? 물어보네에서 출발하는 게 좋아. 그럼 얘는 리미트 내가 배운 대로라면은 x가 1일 때의 미분계수니까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1 더하기 h 마이너스 f 1 됐니? 그때 여러분들 이 모양 만들려면 x에 얼마 넣어야 돼? 1 정도 넣어주고 그래.
뭐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Y에다가 뭐 집어넣어? H 여기 1 넣고 여기 H 넣고 괜찮아? 그럼 얘 넘겨주면 나오는 거 맞지 이거? 그럼 분자가 사실 누구랑 같아? H분의 F? H랑 같은 거 맞죠? 얘 리미트 지금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쵸? 그때 여러분들 얘 분모 지금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분자는 아 물론 얘가 지금 수렴한다고 돼 있진 않지만 F'1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기울기가 무한대다 이런 표현은 없어. 아무리 Y축이랑 평행한 이런 직선이라 해도 기울기 무한대 이런 표현 안 쓴다고. 기울기가 막 발산한다 이런 표현 안 써. 없다고 얘기하지. 기울기가 없다. 어쨌건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0분의 0꼴이야 지금. 야 0분의 0꼴 알겠어? 그때 여러분들 0분의 0꼴이 나오면은 항상 미분계수인지 확인해 봐야 돼. 알겠어? 그때 잘 들어. 여기 처음에 x, y, x, y 있었잖아. 여기서 항상 그걸 구해봐. F0을 구해봐. F0. F0은 바로 구할 수 있거든. F0 구하려면 뭐 하면 돼? X랑 Y에다 다 뭐 집어넣어? 0 집어넣어. 그러면 여기서 F0은 F0 더하기 F0이니까 F0 하나씩 날려주면 여기 뭐 남아? 0 남는 거 맞지? 0. F0은 0이야.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잠깐 했었어. 이거를 이렇게 생겨 먹었지만 머릿속으로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0 더하기 H 마이너스 F0으로 보면 돼. 맞지? 0 더하기 H는 H랑 같잖아. F0은 0이라며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잖아. 근데 이렇게 쓰면 좀 더 보이는 게 있지. 얘가 사실 뭐야? F'0이었어. 그래서 정답이 얼마야? 그냥 3이야. F'0이랑 답이 같았어. 얘는. 알았니? 그렇다고 항상 얘랑 같나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는 없어. 다른 문제가 훨씬 많으니까. 268번도 한번 해볼까? 얘는 조금 달라. 맞죠?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고. 근데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을 사실 아직 안 배울 때가 fy. 그 다음 문제가 f'0이 얼마? 3. 맞죠? 근데 문제가 뭐하래? f'2를 6으로 나눠? F2로 나눈 게 얼마냐? 사실 이 문제는 조금 얄팍해. 진짜 나쁜 사람이 만든 거 아니야. 그래도 일단 하자. 이거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시작은 F'2를 구하는 게 사실 맞을 것 같아. 쌤이 봐도 뭐 매요 하면 뭐 할 말이 없네. 그냥 얘를 얘로 시작하진 않아 보통. 보통 그냥 느낌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쪽에서 미분계수로 시작하는 있잖아. F'1, 뭐 F'2 보통 얘로 시작해. 보통은 뭐 아니면 뭐 다르게 푸는 거겠지. 얘를 먼저 구하면 맞겠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2는 정의가 뭐야? F E 플러스 H 마이너스 F E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쵸? 그때 여기 E 더하기 H니까 E, H, E, H 넣어주면 되지. 맞아? 그럼 F E 더하기 H 대신에 H분의 EF, E 곱하기 F, H 마이너스 F, E 됐네. 그럼 문제에서 F, E 얼마로 줬니? 안 줬네? 진짜 안 줬네? 왜 안 줘? 왜 안 줘? 아! 근데 문제가! 미안! 수업을 너무 많이 했었네. FE로 나누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벌써 얘 있고 여기 분자에 FE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뭔가 나눠주면 기분이 엄청 좋아질 것만 같은 느낌이 막 들어! 그래서 FE로 묶자. FE는 어차피 상수니까 리미트 바깥으로 나가도 상관없어. 그쵸? FE로 묶으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EFH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지? F2로 묶었으니까. 그쵸?
근데 여러분들 문제가 F 프라임 0 줬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F 0 구하면 돼. 이제 F 0 여기 0 집어넣어봐. F 0은 EF 0 곱하기 F 0이야. 맞죠? 근데 문제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 X 항상 양수라고 했지. 양수. 맞아? 그 말은 0이 될 수 있어 없어? 0이 될 수 없지. 그 말은 약분해도 문제 없죠. 그러니까 1은 EF 0. 1이 EF 0으로 보잔 얘기야 얘를. 그럼 다 있지 이제. 또 2는 바깥으로 묶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돼? 2 바깥으로 묶어주면 EF 2 곱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마이너스 F0인데 아까랑 똑같죠? 이 H를 그냥 뭐로만 보면 돼? 0 플러스 H로만 보면 되는 거 맞지? 그럼 얘가 뭐니까? 얘가 F 프라임 0이지. F 프라임 0 얘가 얼마라고 문제가? 3이래 3. 그럼 결국 3 곱하기 2에다가 얘까지 곱하는 거니까 6F2야. 누가? F 프라임 2가. 그럼 2분의 F 프라임 2는 뭐겠어? 그냥 6이겠지. F2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니까. 됐죠? 보통은 그냥 이렇게 해결합니다. 문제에서 그냥 주어지는 거. 대신에 미분계수 이 모델 가지고만 푸는 거야. 이거 H가 0으로 가는 모델. 알겠어? 그리고 중간중간 연습했지만 뭐 어떤 문제는 F0이 없지만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FH라고 써있지만 0 더하기 H로 봐주고. 그렇죠? 네. 나중에 미분 배우면 엄청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얼른 지금 배우자고 우리가. 일단 미분 가능성부터 얼른 해야겠네요. 와 손 짝보다. 와. 와. 안 돼. 뭘 안 돼. 하면 되지. 그래도 우리 다음 주만 하면 그 다음 주 학원 방학이잖아. 응? 너희들 학원 방학 돼도 별로 타할 감 없냐? 똑같아? 기분 좋아? 아니면 그냥 똑같아? 광남은 거의 똑같지? 광남은 진짜 어떡하면 좋아. 그래도 광남은 추석 때 신나잖아. 신나는 추석이잖아. 맞아? 너희 시험 끝나고 추석이지? 그치? 최저는 아니야. 최저는 나랑 기분 좋은 수업. 나랑 기분 좋은 추석. 쌤 추석 때 전날 갔다가 당일날 올라올 것 같은데. 야 근데 이번에 추석 연휴 엄청 길더라. 알지? 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추석 연휴는 당연히 항상 3일인데 목금토 맞지? 목금토 1 있고 월요일이 재량법일이더만 태정강남들이나 그리고 화요일이 그거야 개천절. 와, 그래가지고 와. 광남은 이때 다 쉬어. 광남은 이때 놀아. 중간고사 끝나고야 너희들이 막 손가락질해 막 어? 미국에서 풀어! 하면서 어? 손가락질하고 있어. 너희들은 시험 뭐 끝나기 그래갖고 너희들 빨간 날이 너무 많아갖고 잘 이용해야 되잖아 그날. 뭐 보충이라도 뭐 하든지 하겠지. 적어도 목금토는 쉴 건데 일월화는 아니니까. 아니 목금토는 추석 연휴잖아. 나도 안 건드린다고 이건. 아 그리고 항상 알아도 일월화에 뭐 해주는 나는 기계냐? 난 가족도 뭣도 없냐? 나는 뭐 연료 넣으면 항상 돌아가 그냥? 아 지칠지칠 되면 연료 꿀꿀꿀꿀 넣으면 막 그냥 와 하면서 막 되는 줄 알아? 나도 힘들어 진짜. 어? 그것만 알아도 아무튼 미분 가능성 거예요. 아무튼 아 이건 추석 때 그래 그때가 진짜 중간고사 직전이니까 태선은 진짜 그때 피날레를 달려야지. 아 이거 지우개 이상 이거 잠깐만 하나만 더 하자.
하, 얘들아 힘들구나. 미군 가능성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지금. 아니 도함수 할 수 있어. 아니 도함수. 아 그래 그래 모르겠다. 너희들이 또 잘 해올 거라고 믿어. 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늘 믿어 의심치 않아 너희들. 근데 그냥 자습해봐 이게 아니잖아 지금 내가 가르쳐 줄 건 주고.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알겠어? 일단 너희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미분 가능하면 어떻다? 미분 가능하면 어떻다? 연속이다라고 적혀 있지. 맞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용어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 어? 그럼 미분 가능하다는 건 뭔데? 미분 가능하다는 게 뭔데? 이걸 모르잖아 지금. 맞지? 잘 들어 여러분들. 미분 계수 있죠? F 프라임 A. 미분 계수는 뭘로 정의되어 있다? 극한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 뭐분의 뭐? 0분의 0꼴로 정의되어 있는 극한의 일종이야. 극한의 종류라고 알겠어? 리미트는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 -Fa 맞니? 즉 여러분들 잘 봐.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라는 건 어떤 일종의 극한이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인 거 맞지? 미분 계수 자체가 애초에 극한으로 정의가 돼 있으니까. 맞아? 얘들아 극한이 존재하려면 뭐랑 뭐가 같아야 돼?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같아야 되지. 우극한 먼저 습치라. 우극한이랑 뭐 좌극한. 맞아? 그때 여러분들 내 얘기 잘 들어. 미분 계수는 세상의 많은 극한들 중에 이렇게 생겨먹은 극한은 미분 계수야 라고 부르기로 한 거라 그랬잖아 그냥. 맞아? 그때 여러분들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x가 a 플러스로 가는 얘 있지 얘. 얘를 보고 우극한은 우극한인데 미분 계수의 우극한이라 그래서 얘는 우미분 계수라 불려. 그러면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이 친구는 뭐야? 좌미분 계수지 그치? 그때 여러분들 우미분 계수랑 좌미분 계수가 같으면 즉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같으면 극한이 존재한다 했죠? 우미분 계수랑 좌미분 계수가 같으면은 우리가 이때 뭐라고 한다? 미분 계수가 어떻다? 존재한다 라고 부르는데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라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이랑 미분 가능하다 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야. 알겠어? 이게 미분 가능하다 라는 말이랑 같은 말. 더 수학적으로 엄밀히 얘기하면 x가 a일 때의 미분 계수가 존재하면 즉 f 프라임 a가 존재하면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 됐니? 또는 미분 계수는 모양이 두 가지가 있잖아. x가 a로 가는 모델도 있고 누구도 있어? h가 0으로 가는 모델이 지도로 돼 있는 거. 여기서 이게 뭐라고? 우미분 계수. 그럼 h가 또 어디로 가면? 0 마이너스로 가면은 좌미분 계수. 알겠니? 근데 여러분들 우미분 계수랑 좌미분 계수 있잖아 이거. 이거 기하학적인 느낌을 좀 알아야 돼. 잘 들어봐. 얘들아 너네 미분 계수 쌤이 설명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지? y는 fx가 있어. 자 여기를 a라고 합시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x, fx가 여기 있다고 치자고. x, fx a 있어? 이 x랑 여기가 a, fa인데 두 점을 이어준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얘지. 맞죠? 얘죠? 근데 지금 일단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 없는 얘부터 보자. x가 a로 간다는 거잖아. x가 a로 간다는 건 얘가 점점 어디에 가까워져? 여기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 맞지? 우리가 극한 첫 시간 때도 배워서 알겠지만 방향 표시가 없다는 건 진짜 엄밀히 얘기하면 오른쪽도 맞지만 어디서도 오는 거야? 왼쪽에서도 오는 거 맞죠? 야 그럼 질문인데 이렇게만 써 있으면 x가 어디에서 오는 거야? 오른쪽에서 오고 있는 거 맞지? 그쵸?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말 그대로야. X가 A보다 조금 클 때. 아주 조금 클 때. 그러니까 이 X가 한 이쯤 있을 때 그때 접선의 기울기 얘기하는 거야. 그때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은 X가 A-일 때 있지. A-일 때. 이거는 A보다 조금 왼쪽에 있을 때 접선의 기울기죠. 지금 이 그림이면은 둘이 같아 보이거든.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자. 만약에 Y는 절대값 X-1 이런 거 한번 볼까?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1,0 지나는데 V자로 올라가는 거 알지? 절대값 그래프니까. 이게 무슨 얘기할지 알겠어? 봐봐. 1보다 아주 조금 오른쪽이 있지. 1보다 아주 조금 오른쪽에서, 물론 여러분들이 직선에서 접선 그으면 똑같이 가는 거야. 알지? 1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오른쪽에서 접선 그으면 기울기 얼마야? 1이지. 기울기 1. 1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왼쪽에서 접선 그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얘는 1일 때 미분계수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존재하지 않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렇게 있을 때 A일 때 미분 가능한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잘 봐. 접선이 이렇게 있잖아. 접선이 이렇게 있잖아. 이 점이 점점 A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럼 이 주황 색깔 접선이 점점 어떻게 돼? 이런 느낌 아니야? 가까워지면서 한 점이 이쯤까지 오면은 약간 이렇게 되는 거고, 점이 한 이쯤까지 오면 약간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이게 점점 이제 이렇게 모이는 느낌? 뭔지 알겠어? 접선이 이렇게 모이는 느낌이 드는 건데, 얘는 1일 때 있잖아. 그런 느낌이 없잖아. 오케이? 수학에선 얘를 뾰족하다라고 얘기해. 되게 웃기지? 누가 봐도 뾰족한데? 진짜야. 수학에선 얘를 뾰족하다 그래. 그리고 이 점 이름을 뾰족점이라고 불러. 이게 진짜 있는 용어야. 내가 그냥 뾰족점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리얼 뾰족점이야. 알았어? 뾰족점.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들 뾰족점 너무 귀여워. 뾰족점 이게 너무 귀여워. 뾰족점 근처에서는, 정확히 말하면 뾰족점에서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무조건 불가능한 거야. 왜? 뾰족점은 말 그대로 오른쪽일 때랑 왼쪽일 때 있잖아. 미분 계수가 달라서. 접선 그거 보면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얘 뾰족한 거잖아 얘는. 그럼 이 점을 기준으로 아주 조금이라도 오른쪽에서 접선 그은 거랑 왼쪽에서 접선 그은 게 기울기가 다르다고. 이게 같아야 돼. 이를테면 이 차함수 같은 거는 어때? 여기? 아 부드럽다. 부드럽잖아. 그러니까 이게 접선이 이렇게 아 부드럽다. 맞아? 아 뾰족하다. 진짜로 그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이 차함수는 접선이 이렇게 오면은 뭔가 하나가 되는 느낌. 얘는 갑자기 확 바뀌는 느낌이잖아. 접선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푹 이렇게 바뀌는 느낌인 거잖아. 이걸 알아야 돼. 이게 뾰족하다는 거야 수학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잘 들어. 미분 가능하면 연속하다라는 말을 이제 해야 돼? 지금까지 미분 가능만 한 거야? 아니 이거 뭐 증명이 필요한 건가? 증명을 해. 연속하려면 뭐가 같아야 되죠? 그치? 얘랑 누구랑 같으면 돼? 얘랑 같은 걸 보이는 게 목적이지. 얘는 얘다를 증명하고 싶으면은 미분 가능할 때 진짜 이게 되는지 보면 되는 거잖아. 미분 가능하다는 건 얘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치? F'A가 얘 뭐지 이거? 얘가 존재하는 거지 지금? 그쵸? 얘 좀 지우면서 설명 좀 하자. 아이고 그럼 여러분들 얘가 존재하니까 이러면 되겠지? 얘 곱하기 X-A를 하는 거야? 맞죠? 근데 너희들 책에도 똑같이 돼 있을걸? 책에 증명 나와 있죠? 나와 있을 거예요? 네. 됐죠? 그럼 여러분들 얘는 이제 어떻게 돼? 얘랑 얘가? 얘랑 얘가 어떻게 되는 거지? 날아가는 거 맞지? 그럼 이제 거의 다 한 거 아닌가? 반대로 이제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러면? 얘가 F'A고 얘는 뭐지?
리미트 X가 A로 가는 거니까 곱해주면 얘는 어디로 가? 얘는 0으로 가는 거 맞죠? 그러면 이제 이러는 거 아닌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fa 있잖아? 이거 여기 분자 분모에다가 이렇게 곱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냐? 그럼 얘가 f'a고 얘는 뭐니까? 얘는 0이니까 이게 얼마라고 지금? 0이라고? 그럼 이거 약분해서 이게 다시 넘겨주면 연속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와. 아니야? 나만 천재야? 잠깐만. 맞잖아. 미분계수 존재하니까. 와.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거인 거 보이고 싶은 거 맞지? 근데 이거 이렇게 길게 할 그게 아니지? 일단 이렇게 쓰자. 이 0 되는 게 보여주고 싶은 거 맞죠? 이 0이 정말 되는지. 맞아? 사실 이렇게 나눠버리면은 얘 미분계수지. 내가 멋대로 나눴으니까 다시 뭐 해줄 수 있어? 곱해줄 수 있는 거 맞지? 얘가 f'a고 얘는 0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 지금 x가 a로 가면은, 그쵸? 얘가 얼마라고 얘가? 얘 여기잖아, 0. 얘를 반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 이제. 그러면은 반대로 맞지? 그럼 f'a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얘 곱해주고 얘 나눠주면 얘가 0이니까 어? 넘겨서 연속이다 하면 된다고. 여기 교재에 잘 나와있지 않니? 교재에 그렇게 나와있는 거 아니야? 쌤. 네? 그러면 이거 fx랑 그 fx-fa가 한 세트가 아니거든요? 예? 예? 사라지고 넘어갔을 때 그 리미트가 어디로 가요? 리미트 fa. 예? 네. 걘 fa. 상수는 상수로 가잖아. 이니까. 그치 뭐 호연이 너 말대로 사실 이게 원래 하나였다가 리미트가 사실 분배되는 거지 원래는. 엄밀하게 다 일일이 해주면. 그쵸? 아 그다음 이것도 얘기해주면 되네. 그리고 여러분들 잘 봐.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니까, 그쵸? 이 명제의 대부는 뭐야? 그치 불연속하면 연속 아니면 뭐도 불가능해? 미분도 불가능한 거 맞지? 그래서 여러분들 미분 불가능한 상황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방금 얘기한 거 불연속할 때,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연속이지만 어떻게 생겼으면 불연속하게 생겼으면 미분 불가능하다. 이 두 가지 알아주면 되고. 좋아. 와 환상. 그때 여러분들 필페이지 6번에 1번 아까 비슷한 거 했으니까 6번에 2번 합시다. 6번에 2번. 필세지 6번이 2번 보면은 fx는 x제곱 더하기 x, 얘는 x가 언제일 때? 1 이상일 때. 얘는 3x-1, 얘는 x가 언제일 때? 1보다 작을 때. 맞죠? 이 연속성이랑 미분 가능성 보라 그랬지? 연속성은 여러분들 위에다가 아래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그냥? 1 집어넣으면 되는 거 맞지? 1 넣으면 2고 1 넣으면 2니까 연속 맞네? 됐죠? 그럼 미분 가능성만 따지자.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이거를 구하시고, 그치? 그 다음 또 누구?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이거를 구하시면 돼요. 그치? 여기서 f1이라는 애는 말 그대로 x가 1일 때 함수값이니까 얼마로 고정돼 있어? 2로 고정돼 있지. 2로 고정돼 있는 거야. 그냥 고정. 2로 고정. 맞죠? 그 다음 x가 1 플러스로 가잖아. 1 플러스일 때는 fx가 누구야? 얘야. 얘지? 얘 대신에 누굴 적어? 얘를 적는 거야. 됐죠? 그럼 약분하면 누구 남아? x 플러스 2만 남지. 걔 1로 보내. 얼마 남아?
3 나오겠지. 한 번 더 하는 거야 이걸 여기서. 얘는 얘겠죠? 그럼 딱 봐도 3x 마이너스 3이니까 약분하면 뭐만 남아? 3만 남지. 둘이 같죠? 오미분계수, 자미분계수. 그럼 얘는 뭐해? 1대 미분 가능한 거야. 알겠어? 이렇게 돼 있는 거. 얘들아 필수인지 7번은 야 이거 너무 귀엽다. 불연속인 X값 누구는 거야? 1일대랑 3일대지. 미분 불가능한 때는 그러면 1, 3 무조건 포함해야 되지. 불연속이면 미분 불가능하다 했으니까. 그 다음 누구? 그래 여기 야 여기 설명 봐봐. 그 2번 X는 2에서 연속이지만 뾰족점에서는 봐봐 뾰족점이란 말 쓴다고. 이게 용어라고 진짜. 내가 귀엽게 지어낸 게 아니라 진짜 있는 용어라고 뾰족점. 너무 귀여울 뿐. 알았어? 와, 야, 도함수가 뭔지는 배우고 가자. 뭔지는. 아, 도함수를 배우면 이제 이런 거 풀 때 엄청 쉬워.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도함수를 구하면 된다고. 이게 뭔 소리냐면은, 잘 들어. 아, 이거 진짜 개요만 할게, 도함수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배워야 되겠다. 이 지우고, 도함수. 자, 이건 너무 근데 당연한 생각인데 잘 봐. 하, 여러분들 봅시다. F'1 있지? F'1 구하려면 뭐해? 이제 미분계수 구해야 되니까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뭐 X가 1로 갈 때 어쩌고저쩌고 계산 막 하고 또는 H가 0으로 갈 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너네 이번에 숙제할 때 그 어디야? 그 미분계수 숙제할 때 솔직히 계산하는 거 엄청 귀찮았잖아. 그거 리미트 계속 막 보내고 뭐 엄청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F'1 있지? 이거 하나만 구해도 너무 귀찮고 그럼 또 갑자기 문제가 F'2도 구하래. 그럼 또 해! F'3 구해. 그럼 또 해! PTSD 알았어? 절대로 하고 싶지가 않아. 수학을 안 하고 싶어져. 어? 그래서 Y는 FX가 있을 때 F'X를 그냥 바로 구하는 거니 이런 기분이 째져. 맞아? 아니 왜냐면 F'X 구하면 짱이잖아. 뭐가 짱인데? F'1 구하래. 그러다가 F'2 구해봐. F'3 구해봐 할 때 완전 무적이잖아. 뭐만 하면 돼? X에다가 1 넣었다가 2 넣었다가 3 넣었다가 하면 되니까.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 도함수는 기본적으로 미분계수를 구할 때 굉장히 편해져. 도함수를 알면. 자 다시 그럼 도함수가 뭔데? Y는 fx가 있잖아. 그때 얘를 한번 미분한 함수 있지. F'x 얘가 fx의 도함수야. 알겠어? 도함수 나중에 뭐 미적분하면 배우는데 만약에 두 번 미분하면 얘 이게 도함수라 그래. 이게 도함수 이게 두 개 이거 말고 이게 계단할 때 이게 이게 도함수. 아무튼 얘가 도함수다 fx. 알겠어? 그럼 여러분들 도함수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 도함수 구하는 잘 봐. 도함수의 정의가 있고 이 도함수를 구하는 또 방법이 또 있거든? 그걸 보고 뭐 한다? 미분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를 미분하면 도함수가 나오는 거라고. 알겠어? 이제 드디어 미분에 거의 미음까지 왔어 지금 오늘. 알았어? 미분까지 못할 것 같아. 일단 F'X 있지. F'X는 정의가 야 F'A 있지. F'A는 이거잖아.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물론 여기서 a는 상수야. 변수가 아니긴 해. 그래도 도함수는 어쨌건 f'x 이 상수 자리가 변수로만 채워져 있는. 알겠어? 물론 쓰는 사람에 따라서 h 대신에 델타 x 쓰기도 해. 처음에 극한 배울 때 했잖아. 델타 x 계속 쓰기 싫으니까 보통 h로 많이 썼다고. 알겠어? 이게 f'x. 근데 이거를 그럼 또 미분계수처럼 x가 a로 갈 때
여기다 그럼 또 X를 넣어? 그럼 X가 X로 가? 이건 망하는 거잖아. 어? 그래서 이때는 보통 변수를 그냥 이 모양으로 미분기수 정의하고 싶으면 그냥 여기만 좀 바꿔. T를 X로 갈 때 보통 이렇게 써. 알겠니? 어. 이 모델로 정의하기도 해.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도함수는 얘가 자연스러워. 책에도 얘만 있을 거야. 그렇죠? 어. 이렇게 돼 있는 거다. 도함수. 그래서 여러분들 아, 그 밑에 아, 상수함수에 아, 이거 다음 시간에 하자. 여기 알겠어? 여기 다, 다 다음 시간에 하자. 다. 알겠지? 설마 저거 눌러줄 수 있나? 아...